고2쯤이면 걔가 학교에서 자기 위치 파악했다니. 숙제 되게 잘했더라.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지. 뭐야? 뭘 그렇게 잘한 거야? 너 내 밑에서 일해라. 기술 전수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가서 내 돈 수고해봐. 돈 갚아 이 새끼! 스텝 1. 쪽팔리게 만들어.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지. 스텝 2. 다른 가족을 들고 가라. 아들 빚 받으러 왔습니다! 스텝 3.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내가 약이다. 형사님 이강진은 모르세요? 금화고등학교에 이강진이라고 있어요. 걔가 애들한테 사채를 땡겨준다니까요. 이강진이 이제 골드클럽까지 왔다.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. 잠깐 주머니에 넣고 깜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깜빡하셨구나. 이제 악용할 수 있겠다.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채. 아름답지 않냐? 이자 재택 갚았으니까 상 줘야지. 잘했어.